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저기 묘소 정중앙에 검정 동물 있죠? 겐지 고양인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지? 겐가? 야! 마! 야! 야! 캔가? 야! 움직이죠? 사라졌는데? 뭔가 모르겠습니다. 개 같은데. 검정 큰 개가 미어서 위에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었나? 오래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23년도 12월 31일 오후에 자 산소 중앙에 뭔가 검은 물체가 있었는데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각이 발달한 짱가를 데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가야 가자! 이 자식 오면서 여기저기 영역 표시하고 똥 싸고 하여튼 밖에 나오니까 할일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똥 싸. 거기 냄새 맡아봐. 어제 그 자리에 검은 갠지 곰인지 하여튼 산소 날명이라 가죠?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데 짱가가 지금 냄새를 엄청 맡고 있죠? 아마 여기에서 갠지 곰인지 이쪽으로 검정 물체가 지나갔죠? 그래, 짱가가 지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야, 짱가, 거기 뭐 있나 봐봐. 어? 여기는 보니까 우리 아저씨 뻘 종친으로 돌아가신 지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 산소 날맹이 어제 검은 물체가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짱가 있는 방향으로 해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검정 개라고 하더라도 엄청 컸습니다. 큰 덩치에 여기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한참 동안 여기서 앉아 있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뒤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 짱가가 냄새 맡고 있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은색 물체였는데 짐승은 짐승 같은데 개 같진 않고 하여튼 무언가 여기서 어제 한참 앉아 있다가 저리로 넘어갔습니다. 어제는 개미년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갑진년 초하루 24년 1월 1일입니다. 거기 냄새 많이 나나? 짱가! 이상한 냄새 많이 나? 어제 이 한가운데 날맹이에, 산소 날맹이에 귀신인지 큰 갠지 검정 물체가 여기서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오늘 확인하러 왔는데 짱가가 냄새를 엄청 맡고 있습니다. 어제 그 검정 물체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짱가가 간 자리로 검정 물체가 저리 지나갔는데 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신기한 일을 겪어서 멀리서 줌으로 땡겨서 촬영을 했는데 하여튼 신기한 현상이 어제 이곳 산소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차 왔습니다. 진돗개 짱가가 냄새를 심하게 맡는 것 보니까 뭔가 이상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어제 검은 물체가 지나갔던 자리를 짱가가 킁킁거리면서 한참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야, 짱가, 뭐 냄새가 나냐? 어? 그 자리엔 뭐 어제 뭐가 있었어? 검정 물체가, 응? 갠지 곰인지 모르겠다. 어? 이상한 냄새 나지?
어? 왜?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뭔가 특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짱가가 계속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짱가야, 뭔 냄새가 나? 하여튼 어제 특이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짱가를 데리고 확인차 왔습니다. 짱가가 여기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엄청 맡고 있습니다. 뭔가 희한하네. 개 같지는 않고 검정 물체였는데 곰 비슷한데 덩치가 엄청 컸습니다. 여기서 앉았다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저쪽으로 들어갔죠. 지금 짱가가 있는 쪽으로 해서 숲으로 도망갔는데, 아, 오늘 와봤지만 뭔가 모르겠습니다. 털도 뽑힌 게 없고, 하여튼 진돗개 짱가가 냄새는 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여기저기 냄새 맡으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오후에 이곳 산소 날맹이에 검정 물체가 있어서 오늘 와봤습니다. 여기 소리태 같은 게 있죠? 이것이 보니까 어제 고라니가 이 산소 주변에 놀러 왔다가 똥을 싸고 간 것 같습니다. 고라니 똥입니다. 하여튼 밤만 되면 고라니 천국이죠. 이쪽 산은 고라니 멧돼지까지는 많이 봤는데 다른 동물은 아직 본 곳이 없습니다. 수고했어. 아, 엎드려. 야, 수고했어. 아, 힘들다 짱가야, 그지? 수고했어 짱가. 해피 뉴 이어. 짱가 해피 뉴 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